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영빈입니다. 오늘은 참 귀한 기자회견에 초대되어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미국 의무총감, 그러니까 US Surgeon General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 의무총감이란 Nation's Doctor, 즉 국가의 의사라고 불리우듯이 미국 시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일을 맡고 있으며 현재는 옆에 나오는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닥터 비벡 모어티가 맡고 있습니다. 100여 개의 방송국과 함께하는 이번 기자회견에서는요. 미국에 거주하시는 아시아인들 중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각국 언어로 진료하는 의사들이 직접 기자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건데요. 그 중에 제가 한국인 대표로 출연하게 되어서 참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면으로 부족하지만 백신 접종 전후로 느꼈던 변화에 대해 얘기해달라 부탁을 받아 짧은 경험담과 개인적 견해를 나누었고 질문 답변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히 매일 시니어를 돌보는 노년내과 의사로서 지난 1년 동안 제가 양로병원과 외래에서 코로나 환자분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고 삶에 영향이 있었는지 강조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청하시겠습니다. Good afternoon, good morning, and thank you so much, Stella, for that introduction. Now I'm honored to introduce our next speaker and special guest from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the Surgeon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Vice Admiral Vivek Murthy. Well, thank you so much, Stella. I really appreciate that kind introduction. And good afternoon to everyone who's joining us today. It's so nice to be with all of you.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새는 클리닉에 어르신들이 편하게 방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과거를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가 얼마나 큰 공포감을 시니어에게 안겼는지 기억하고자 잠시 말씀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팬데믹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하지만 응급실 의사와 중환자실 의료진들이 대부분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고요. 하지만 시니어의 입장에서 또 시니어를 돌보는 의료진의 입장에서 그리고 양로병원에서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제대로 비춰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서 중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경중증 환자는 간호사 선생님들과 저희 의료진들이 양로병원에서 돌보았습니다. 양로병원은 영어로 nursing home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간호사 선생님들의 가장 많이 일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스포트라이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외래 진료에 대해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외래 진료에서 코로나 자체를 치료하는 것보다 코로나 때문에 가져다주는 그 공포감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시니어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시니어가 취약하다는 것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젊은이들에게는 그냥 팩트라고 들리겠지만 당사자인 시니어에게는 큰 공포감이 생겼을 거라고 느꼈고 또한 그것 때문에 저희 클리닉에 전화진료로 또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너무 불안하셔가지고 방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한 정말 코로나에 걸리셔서 이제 집에서 돌봐드려야 되는데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경중증 환자 아니면 경증 환자분들은 이제 집에서 돌봐드려야 되는데 집으로 갈 간호사 선생님들, 의료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백신이 없어서 불안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자서 불안해하시면서 전화로 진료를 해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백신이 11월 달, 12월 달에 의료진에게 먼저 보급이 되면서요. 여기 LA에 있는 차 병원에서 기회가 있었는데 일부러 저는 양로병원에서 백신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같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환자분들에게 또 거기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맞는 것을 보여드리면 더 신뢰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종 후 간호사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이 훨씬 더 수월해지셨고요. 또 공포감도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경안정제와 우울증 약을 이제 끊으시면서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그 중에 가장 효과가 입증된 것은요. 제가 근무하는 양로병원입니다. 12월 1월 달쯤에 이제 전원에게 접종을 했고요. 그 후부터는 이제 2월 달부터 코로나가 전혀 번지지 않는 것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LA 차 장로병원에서 미팅을 참석할 때도 입원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을 보고 또 실감하였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요. 하지만 숙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겪으시고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계속 도와드려야 되고요. 우울증과 불안증 때문에 아직도 시달리시는 분들도 도와드려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이나 걱정 때문에 백신을 못 맞고 계시는 분들을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궁금하신 점들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헨리 선생님께 다시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 박사님. 이제 KBSD에서 질문입니다. 이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느끼기에 환자분들이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으신 것은 부작용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작용들에 대해서 정확히 데이터를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또 효과를 실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양로병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스들이 줄어드는 걸 보면은 실감을 하시면서 공감을 하시면서 백신에 대해서 더 신뢰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음 질문은 이제 교차로 USA에서 받았고요. 젊은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 그래도 젊은이들에게는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면 사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보내는 것보다 백신을 맞으면 조금 더 생활하시는데 안심이 된다라는 것을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네, 노련내과는 미래의학입니다. 옆에 나가는 영상도 꼭 보시고요. 만약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